꿈이죠. 꿈의 무대죠. 정말 높은 곳이고 제 실력을 좀 펼칠 수 있는 꿈의 무대? 그런 큰 무대에 몇 번 진출은 한 적이 있었지만 몇 발자국 안 남았었던 것 같은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항상 좀 넘어야 할 산이라고 느껴지고 그래도 서머 우승하고 직행으로 가고 월드컵 가서도 우승 후보로 많이 찍히고 되게 재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뭐 긴장되거나 막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설레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순진하게 즐겁고 재밌었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다들 긴장은 많이 되는데 약간 잃을 거 없는 느낌으로 자신감 있게 막 했던 것 같아요. 못 모르고 무작정 게임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누굴 만나든 상관도 안 하고 아 나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선이 좀 좁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무래도 신인 티가 많이 났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인 티가 되게 많이 났을 거라 생각하고 뭔가 선수들을 보고 되게 다 존경스러웠어요. 그때랑은 또 많이 변했어요. 그때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좀 시야가 되게 넓어지더라고요. 이제 많은 경험도 했고 이제 실력도 많이 늘었고 되게 자신감 차 있는 상태로 준비 과정에서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Welcome everyone to the first ever World Swiss Stage live from the KBS Arena in Seoul. Can you already see us? We're in Korea! And today we're going to kick off all the action with eight best of one. 한국에서 열리는 롤드컵은 또 처음이라 준비하는데 되게 편했고 응원 소리 같은 게 확실히 되게 컸어가지고 힘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편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하는 만큼 긴장도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경기장에 갔는데 갑자기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경기 이기긴 했지만 제 실력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바로 내일 펼쳐질 스위스 스테이지 2라운드 대진 추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LG와 맞대결을 펼칠 상대는 어떤 팀인지 기자실에서도 막 중국 팀끼리 내전이 결정이 됐을 때 막 그냥 웃기니까 재밌으니까 박수도 막 치고 그랬어요. 와 진짜 연출 같다. 어떻게 저렇게 뽑지? 막 이랬는데 곧바로 이제 또 LCK 팀까지 내전이 확정이 되니까 뭐 곧바로 좀 숙연해졌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이제 남의 불행을 보고 웃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냥 뭔가 웃겼던 것 같고 벌써 만날 줄은 몰랐는데 이제 바로 또 조별리에서부터 젠지를 만나고 LCK팀을 만나니까 뭔가 좀 재미가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T1을 만나니까 뭐야? 뭐 이런 느낌. 아 그렇죠. 아 그냥 준비 열심히 잘해서 이겨야겠다라는 생각 뿐이었던 것 같아요. Genji versus T1 the first time around I was like wow. This Genji team can pick whatever champions and they still end up winning, right? Like, that was really impressive. 럼블은 어때요? 오리 같은 뚜벅이 있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 1등으로 괜찮아? 내려가서 할 거 있어. 럼블 하자, 그냥. 럼블 뽑자. The biggest surprise to me was watching Doran get his hands on this pick. Doran gets this really strong pick, but we're like, can he play it? And then he just goes completely insane. Wait for some of their spikes a little bit later on. Speaking of which, Gumiusi seems to have no idea that this rumble is in the bush, and now he's getting flashed on. Guma will be able to flash away from this one, and there's the ultimate just ticking down. He'll fight his Doran once again, looking for an opportunity. Wait, this is the same spot. I saw this already, but it was Kai'Sa. But Baker says, I am different. I can challenge you. And that he will. He's just holding on, waiting for the 1 second for his shockwave. Doesn't even need
get in. Is Tony gonna come in? Dodging the shuriken is Faker, but he's in a lot of trouble. He's alone against three. 난 잡을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그냥 물어볼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상대방 장이 거세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이 또 잘 그걸 캐치해서 좋은 플레이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Saying before, everything needs to work together with T1, and if there's no vision, if there's no choke point control, you just cannot do it against Gen G. Oh boy, Faker trying his best, but I think Gen G have their sights on the Nexus as a massive equalizer over the top, just the cherry on top as Gen G dominate from about 7 minutes onwards. 제가 스위스에서 딱 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게 젠지전 지구였거든요. 솔직히 그때까지는 선수들이 좀 많이 실망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젠지한테 또 졌다는 그 실망감. 근데 저는 T1 같은 경우에는 워낙 높은 곳에서 한 끗 차이로 떨어진 적이 많았으니까 뭐 그 정도는 꺾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수고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아쉬워요. 아니 뭐 못하면 져야죠. 잘하면 이기고 못하면 지는 거죠. 이제 솔직히 이런 저희가 두 경기인데 이런 이 경기면 평안도 못 갈 수 있다 생각해서 이제 진짜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접하면서 좀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해서 충분히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레나타나 바드나 뭐 세나나 그런 것들을 원래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아무도 안 하고 대회에서 나오는 것들은 저희 생각에 반대로 이제. 그 서머랑 비슷하게 밸류 픽을 뽑고 다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메타가 계속 진행되면은 결국 그냥 아무도 못 이길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냥 이번 젠지전에 이렇게 딴 팀이 해보는 거 준비해보고 경기력 안 나오면은 그냥 다 갈아엎을 생각으로 일단 갔는데 경기장을 실제로 경기력이 안 좋았고 졌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이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저희가 맞는 것 같아서 그때 경기 이후로는 그때부터는 좀 확신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임했던 것 같아요. 일단 신하인전부터가 시작이었죠. 신하인이 저는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니라 생각을 했거든요. 전 BLG 진짜 강한 팀이라 생각하거든요. 빈, 엘크, 슌 이거 못 막아요. 근데 T1이 2대0으로 위험했던 순간조차 없이 Flash is already down. Can he escape the power of the Kench? He's been hit with the lick. The flash of the wall. How many licks to the center of a Nidalee Pop? It's only gonna take one more. They're trying to catch Owner this time, but instead it's on. And Gumayushi's unstoppable. They found Yagao. Shut down for Faker. 오, 이거 심상치 않은데?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Carry a back-to-back Tom Kench games. Wow, what a performance. He was executioner in game one. He was defender in game two. BLG가 잘한 팀이니까. 그래서 BLG는 그냥 저희의 시험장이라 생각하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생각에 있어서. 아, 이대로 하는 게 맞겠다. 끝나고 다시 한 번만 더 진행하도록. 네. 축하드립니다. Let's see it again. Is he gonna be nice to us? Okay. So, 도주심을 보고 싶었는데 인터뷰 해야 된다 해서 끌려갔는데 인터뷰 하는데 맞은편에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터뷰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딱 봤는데 LCK 내전이 나왔길래 좀 오 했던 것 같아요. 오 재밌겠다. 근데 그럴 줄 알긴 했어요. 뭔가 지금까지 저추첨 흐름상 무조건 LCK 내전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 KT가 나갔죠. 네. 오, 씨. 네. KT 피하고 싶긴 했지만 사실 KT 못 이겨서 어떻게 또 높은 곳까지 가냐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잘하자. 근데 뭐 계속 좋게 걸렸으면은 다 같이 안 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게 걸리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D+ 기아가 걸려가지고 네 되게 걱정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To the final day of the Swiss stage, here for the first best of three, it is LCK versus LCK. The second time around was the matchup I didn't want to happen because I felt like both of these teams
should have been capable of taking down any other opposition. In theory, D plus being able just to roll over the top. I think that if you had been able to get yourself into a position where you can just win game one and then cruise through, then it could have been a possibility for D plus. And it was almost that. Just Keen, and there is the Rune Prison onto Canyon. The equalizer comes down. Pop Blossom under two, though, and DK will wipe them out. Heated up on the Rumble right now as the Extender Beam, not going to find too much. Pop Blossom, the Flash picks up two. BDD gets the Empress Divine off, but he's still going to die. And Keen, he'll break that stopwatch, but his life is still over for now. 제가 알기로는 이제 DK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초반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DK가 게임을 리드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론 둥지 앞에서 한타 한번 잘못했던 것 때문에 게임이 확 기울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갈렸어요, 저.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누굴 잘랐는데 제 기억상. 근데 제가 그때 궁풀이 다 없어서 하기 싫다 쪽이었거든요. 아 이거 그냥 아펠리우스 가엔 띄우고 하자 그냥. 앞에 가엔 얼마야? 나한테 못 걸어주긴 한다. 이드한테 시계. 에이 좀 위험하긴 하다. 뒤집으려면 상대가 실수를 해줘야지 이제 뒤집을 수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니코가 아마 아래쪽에 시선이 쏠렸을 때 그 라이즈가 위에서 와서 잘 물어가지고 그거 잡고 나선 이제 이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한타 한 방으로 이제 게임이 끝났죠. Down! Immediately they dive in though. Cuz is already gonna go down. That is a 3-man ulti from BDD! Where have we seen this before? As KT will wipe out Deepo! This happened into D+, in the regular season of the LCK. They were just swept out of a series by BDD to finding these huge plays that he always seems to get against D+. It's just always been his way. 이거는 상대방이 실수한 거예요. 어떤 가드였어요? 상대가 실수하기도 했고, 플래시 써도 이쪽으로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거기서 딱 공을 썼던 거 같아요. That was the breaking point, right? I don't think it looks like a competitive series after that because you have a game like that that is in your hand and then it all just gets swept away by the Emperor of Shurima himself. Like, coming back mentally from that is so, so hard and D+, unfortunately, weren't able to. 잘 안 된 거죠. 1세트 진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너무 되게 상황도 좋았고 근데 저희 발 걸려 넘어진 느낌? 좀 그래서 뭔가 아깝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KT! They take down D+. They end that road for Deft. Unfortunately, his back was against the wall. We thought it gave him power. Not according to KT. BDD will not be denied and Keen will not be denied. 힘들죠. 힘든데 너무 뭔가 분해가지고 정신이 좀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혼이 나가가지고 뭔가 실감이 잘 안 나고 뭔가 진짜 꿈 같더라고요. 아쉽죠. 지금 또 그때 생각하면 또 아쉽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쇼메이커 수준의 선수에게 그러니까 스위스 탈락이라는 거는 실패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선수가 근데 그냥 실패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부담감 또는 퍼포먼스에 대한 중압감 그냥 정면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맞닥뜨리고 다시 한번 나아갈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아 근데 올해 얻은 건 있어요. 제가 올해 진짜 안 좋은 생각들 많이 했는데 뭔가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문득 뭔가 깨달은 게 올해 해야겠다. 원래 올해 하면서 되게 올해 끝나면 그냥 쉬어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너무 그 팬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지나간 일을 자책하기보다는 그냥 내 눈에 잘하자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계속 추해질 때까지 하려고요. The World's 2023 quarterfinals live from the Sajik Indoor Gymnasium in Busan, South Korea. It is time for our second quarterfinals matchup between LCK champions Gen.G and the LPL's second seed BLG. Condition 어떠세요? 숙잡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상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강에서 BLG를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MSI 때 아픈 기억도 있었고 그때까지 중국 팀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어서 월저에서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BLG had already shown that they had a lot of weaknesses, especially when it came to playing around the bottom side of the map. I felt like ON's tournament wasn't very, very good. I actually had Gen G as favorites for the tournament. They looked extremely good coming in. They looked very good in Swiss, 3-0, right? No one really being able to draw a sweat out of them. But they weren't there for the first two games. They just weren't. Like, the team just didn't exist. Atrox였죠? 네. 도란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킬을 처음 가져가서 젠지의 시작이 굉장히 좋았는데 빈이 라인전에서 뚫리질 않으니까 경기 보는데 막 점점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아니 이게 탑에서 좀 활로가 뚫리면 좋겠는데 빈이 뚫려야 되는 역할인데 자꾸 뚫으려고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서 쟤 너무 무섭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Bin is probably one of the most feared top laners as far as aggression and being able to take control of a lane. Doran's been able to cope with that, right? So I do think that so much of it comes down to Doran just not having a day. But he can get into this fight. The Shockwave finds Chovy, Delight, and Pei is now beginning to step it up. Devour available for Delight. Pei dodges the Berserk for the hostile takeover. Already finds one, and Bin is done with this game. The Elder secure Pei. Tries to dash away, but Bin puts him in his place as BLG. Inner follows suit, and BLG playing with Gen G as they clean it up to go 1-0 up in this quarterfinal. 그러고 나서 2세트에서 레드 선택이 저는 좀 의아해요. 저도 의외였어요. 근데 해볼 만한 선택이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니까 뭐 첫 세트에서 우리가 짜고 전략이 안 됐으면 뭐 다음 세트에서는 판국을 바꿀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점도 있다? 제 조합마다 컨셉이란 게 있고 해야 할 플레이들이 있는데 상대 픽과 관련없이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을 못 한 게 일단 첫 번째로 페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뱀픽 같은 거는 다 같이 하는 거라 누구 한 명의 책임도 아니고 그냥 There is so much that comes down to draft and there is so much that comes down to the play on the day and these players need to agree to play these champions if you're going to get onto the rift with them, right? And so I think that a fair bit of responsibility does need to rest on the shoulders of the play and the play wasn't there. He's in the bottom lane, warm hugs from Delight, that shield coming out, keeping Paze topped up around 300 health. The heal early here as they look for the chase. Elk and On both have their flashes. Elk already invested a ghost flash forward, twisted advance, knocked back onto On. And Gen G played to this tune in game one. The bailout coming out and On will be brought back. And now Delight is next on the menu and Elk can turn it around. Double buff for him. It's gonna be two, but a great flash from Delight got escape. Really shouldn't have happened, but the compounding effect of that failed gank with then topside and Peanut not being able to get things done. And this goes over the first few games, right? Some of it was unlucky, but most of it was rushed. It felt like this was a team with pressure on them that shouldn't have even been there. 2대0으로 몰려버리잖아요. 그때는 어떤 압박이 좀 심하지 않았을까요? 좀 멘붕이라 하는데 이제 그런 상태였지만 그래도 진짜 여기서 한 번만 더 지면 아예 끝나는 거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역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경기 3세트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Pit puts a control ward in, Dorman going forward with the World Ender, and on the back of the wings of the World Ender, Gen G look to make their final stand! BLG's fate sealed by the combination of the Aatrox and the Yone! 도란이 아마 제일 잘했던 세트가 아마 제 기억에 3세트였던 것 같은데 사실 빈 상대로 탑라이너가 그렇게 돋보이기가 쉽지 않은데 도란 선수의 의외성이 가장 잘 돋보였죠. 특히 한타에서 도란 선수가 좀 과감함? 재지 않는 플레이? 그런 것들이 제일 잘 나타났던 대회 중에 경기가 아마 BLG전 3세트 아니었을까요? 의외성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의외성 넘버원 느낌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범인들이 보기엔 의외성이지만 사실 도란 선수는 의외성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도란 선수는 그냥 당연히 이건 해야 되지 않나?
that has, you know, got Doran this unexpected sort of title that we see here in Korea. And it was working. He actually was the one that sort of gave the confidence to the rest of his teammates to be able to get that turnaround started. Let's see if Shun. He can find another. Shun looking for a fight. Look at Delight goes in. On trying to keep Elk alive. The pop blossom comes out just in time from Yagao. But Yagao is gone. And BLG might be too. Elk trying to do everything he can. But Elk has been mounted on a wall. Delight survives. BLG die. It's game five of a reverse sweep on the cards for Gen G. And Busan and all Korea are behind them. Nice. 4세트 이겼을 때 그 분위기는 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왔다고도 느꼈고 5세트 그냥 솔직히 자신 있었습니다. 5세트 할만했죠. 초반에 주도권도 있었고 정말 할만한 게임이었죠. 특히 미드에서 칼리가 CS도 굉장히 잘 챙겨서 뭐 성장의 기반도 좀 마련이 된 상태였고 그랬는데 NG, the dragon, Doran able to dash away, Shun going in with Cataclysm, but now Delight can really open up, Magna Storm not quite off cooldown, Doran has a stopwatch, but all he can buy is the second equalizer now out, Doran falls, Chovy looking to hit him, he dashes back in, but the Abyssal Voyage brings him forward, and Chovy is shut out of the fight, BLG find two. 도란이 미드에서 물리면서 메가나루로 변신하지 못하고 이제 잡히고 아칼리까지 잡힌 장면이 너무 뼈아팠고 자르반이 저한테 EQ로 들어오면서 제가 그걸 피하면서 이제 싸움이 났는데 저는 그때 뭔가 좀 싸움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리고 좋은 각이었다고 또 봤고 그래서 좀 주도적으로 폴 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우리 하나 충격파를 초시기로 피해줬으면 훨씬 좋은 상황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 플레이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And we were told Busan was the church of Chovy, but what's a god to five non-believers? BLG will face Weibo in semis. 경기를 하면서 땀을 흘리거나 식은땀이 난 적이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넥서스가 터질 때쯤에 그런 몸에서 반응이 나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 그때가 많이 충격적으로 느껴졌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Doran's Worlds, I think, will ultimately feel disappointing, but I don't think it will feel more disappointing to anyone than it does to Doran himself. And I think that this was such a year of progression for Doran, being able to win domestic titles back to back to find some consistency in the LCK. I think. Means a lot until it all comes crumbling down. And what I want to see from Doran is for him to pick up from where he left off and actually let it steal him, let it give him more confidence moving into the next season of the LCK and allow him to build on what he'd been able to create for himself this year, especially in the LCK. On to the World's 2023 quarterfinals live from the Sajik Indoor Gymnasium in Busan, South Korea. And today, tournament favorites JDG are aiming to make it 2-for-2 against the underdogs of KT Rolster. 자신감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저 스스로는. 근데 그날 또 컨디션이 되게 좋았고 관중분들 환호 소리도 들으니까 뭔가 너무 재밌겠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고 네, 그냥 뭔가 경기 당일에는 계속 설레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컨디션 어떠세요? 네, 졸려요. 지금 졸리긴 한데 경기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표정도 되게 좀 좋아 보이세요. 항상 웃고 있어가지고. 네. 작아요. 아직도 작으세요? 네. 체크 좀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체크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저 시간 꽉 채워서 네. 네. 중국 1시대 꺾임에서 어떤 거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아, 뭐 사실 피 같은 거나 그런 건 준비를 계속 항상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럼.
준비된 픽이 그럼 뭐가 있었어요? 오리아나 상대로. 오리아나 상대로 일단 비밀이긴 한데 네 가지 이상 딱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지르, 네. 뭐 신드라, 뭐 아칼리. JDG get one step closer to greatness. Or will KT stop the Goliath? Let's let the quarterfinals continue. 보사 너 자신 있는 거 해. 어, 자신 있는 거 하자. 아칼리 할게요, 그럼. 근데 라칸 제리긴 하다, 보성은. 네, 뭐 아칼리 할게요. 디디 선수 하면 언제부턴가 이제 메이지를 잘하고 선호하는 선수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월즈 자전제 첫 판에서 아칼리를 꺼내는 것부터가 아 진짜 뭔가 다르다. 심지어 잘했잖아요. Is now Kane will turn up. Knight in a bit of trouble as there's the ult forward from BDD's into the shroud now. Can they actually get this one to work? Kanavi gets himself out. Perfect execution. Justin down. Can Kuz manage to lock this down? He just walks in. Oh, but this time Kuz gets the smite. The Magna Storm comes through as well, but KT are just standing their ground. Kanavi ripped to shreds. BDD grabs one. And 369 JDG are just running for the hills. BDD's flashing forward. Knight. 5 point strike after 5 point strike, and the shuriken is gonna land. Off the back of an exemplary performance will take game number one over JDG. In game one against JDG, they proved that they were on the same level as this team that was trying to put together the first ever Golden Road and were looking like the best team outright in the world. And KT in game one schooled them. They did an incredible job. All of the KT fans felt it. They felt the confidence. They felt the confidence that we could do this. But getting this close and having the game in your grasp and then just having it taken away by an amazing opportunistic play from both Ruler and Knight, it was devastating. The KT fighting around here could be a little bit dangerous. There's the flash forward from Kuz though. They're looking for their target. Polymorph comes in the exhaust, lands onto 369. Aiming is looking for that kill. Takes so long to kill him. They're one for one so far, but there's the flash forward. They lock that one down. The unleashed power onto Kanavi gets his flash. And they might be thinking that it's Baron time, but in goes the quickness from missing. Great knockup, but there is so much damage on KT. He's not going to be doing that one again anytime soon. And JDG, oh, they're going to get stunned. There's a flash over from Keen, looking for even more with his Counter-Strike, and 369 will be pounded. There was no way that this series could not end in a 5 games. 라인전 되게 잘 풀리고 그 뒤에 싸우는 데서마다 계속 저희가 킬포인트를 올리고 엄청 유리했었는데, 이제 발언 쪽에서 저희가 천천히만 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조금 놓쳤나 봐요. 뭔가 좀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이미 한 탈 이긴 상황에서 뭐 그냥 발언 버스트를 써도 됐고, 아니면은 뭐 상대를 쫓아낸 뒤에 뭐 재정비를 했어도 됐는데. Everything KT want to push us there, and Baron is in their sights. Knight and Ruler are all that's left. Well, Ruler wants to try the Shockwave. Shockwave is massive on the BDD. Lahens goes down as well. And now the Killer Instinct comes forward. Aiming is looking for it, but Ruler says not today, buddy. 시야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오리아나 카이사 있는 쪽을 이제 저희 팀원들이랑 맞춰서 나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카이사 스택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카이사가 나와서 저를 잡고 그다음에 오리아나 공 맞고 룰루까지 터지고, 그래서 제가 뭔가 그때 크게 실수를 해가지고 되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정작 룰루는 그렇게 그 장면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다른 선수는 같은 각을 봤 수도 있겠지만 나만큼 잘하지 못했을 거다. AI처럼 진짜 최선의 스킬샷, 최선의 무빙, 그걸 다 최선의 순서로 했기 때문에 나온 장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룰러가 좀 밉죠. The Nexus is exposed. JDG a few auto attacks away from the semi-finals as the kick comes in. What? The Kataminyi got one last shot off and they end the game. That's how it's done, gentlemen. JDG will be heading to the semi-finals and KT Rollster will have to start again next year. 이번 멤버들이 할 수 있는 경기가 그 경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어가지고 뭐 지금 그렇게 됐는데 뭔가 몇 발자국 안 남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또 시즌 때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다가 저희가 또 중요한 경기 때 자꾸 그렇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BDD managed to demonstrate a lot of the things that made him absolutely great this year. He is still a world-class mid laner, and he still has it in him to be one of the best. I think it ended a little bit too soon, but I also think that KT had the most difficult Worlds run out of any other team. It makes me sad, but I'm still very proud of BDD and all of KT for their Worlds performance, especially in that last series. Millions of LPL fans would be very happy with that, but I do agree. We want that big upset story, the one LCK team, hopefully against all of them. It's just too good.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부담감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좋은 기회다, 좋은 스토리, 서사. LPL만 다 이기고 우승할 수 있는 그것도 한국에서 리턴이 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설렜던 것 같아. 8강 마지막 대결이 펼쳐질 이곳 부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LCK의 마지막 희망, 네 번째 소환사 카바를 노린다. I was there. I was in the crowd for LNG versus T1. I remember sitting there feeling like everything was on the shoulders of T1. Absolutely everything. I was worried because when pressure has been that high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with this roster, they haven't been able to get it together. But the way I felt confident was the fact that it wasn't the final. It was a quarterfinal, and they win those. And the semifinals remains. Caster Jun said it best, let the battle begin. 닐라 아니면 켄치 이거 나 닐라인 것 같아요. 닐라 가자. 어, 나 닐라인 것 같아. 닐라 is something that I've heard about. Nila's gonna get locked in. 바텀만 놓고 보면 이제 첫 세트 때 LNG가 진짜 노골적으로 너네 탐켄치 할 거잖아 하는 변픽을 했었거든요. 그걸 세나 닐라로 틀었을 때 확실히 이제 앞서갔다는 생각을 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픽은 어떤 픽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닐라 세나? 닐라라서 한 번 지니까 경험치 차이가 이게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라이트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With the ultimate, something we're gonna have to see if T1 are able to use. 볼게. 그래 봐. 살아봐. 계속 사용해 우리. 나 버블리 버블리. 좋아, 아래 와줘. 아래. 좋아, 많이 이겨. 나이스, 바로 가자. Busan will not be silenced yet. Incredible start for T1 LNG. 변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변픽을 준비하다 보면은 뭔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파일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저거 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LNG 2세트 같은 경우도 그걸 저희가 예상을 했던 변픽이거든요. 마오카이 제이스죠. 왜냐면 타전 선수가 마오카이를 굉장히 잘했어가지고 정규시즌에 그 변픽을 이겨야 LNG를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타전제에서. 왜냐면 LNG가 그 뱀픽을 되게 제일 자신있어 하고 좋아하니까 진짜 그냥 곰곰이 계속 이제 부산이기도 하고 산책하면서 계속 뭔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1뱀픽을 뚫을 수 있을까. 본대에서 힘싸움을 해주고 뭔가 장거리 이니시해주고 챔피언이 뭐가 있나 생각하다가 이제 이 조합에서 애쉬 하면은 유력하다. This is R5 counter pick opportunity though, and is it gonna be the double marksman in the game? 테이프 너 짧게 먹을까요? 앞에만 볼게. 앞에. 모른다 일단. 앞에 봐봐. 애쉬도 워낙 못했어요. 그렇긴 했는데 이번엔 잘 못했어요. 뭔가 궁을 잘 못 썼어요. 근데 궁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조합이긴 했어요. 다 한번 볼게. 여기 날렸어. 오케이. 까비 안 맞았고. 핑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진짜 제 기준에서는 궁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난이도였어요. T1 stay standing. The last light of the LCK burns bright and Busan is ahead to the semi-finals. And ranked as the second best team from the LPL, and T1 made it look easy. T1 did. 지금 기분 어떠세요? 기분이요? 막 그렇게 큰 생각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8강이랑 4강이랑 준결승은 다 밟아봤기 때문에 우승밖에 안 쳐질 것 같습니다. 우승을 해야 뭔가 감정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페리아 선수가 얼마나 이번 대회를 이갈고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미 상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픽을 쓸 건지까지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대응하는 카운터 픽을 준비해놨으니까 그렇게까지 했으면 이겨야죠, 사실. For a player like Carrier, who has basically every champion in his wheelhouse, he can pick anything ever, be it an AD carry, a support, a top lane, Lee Sin. It doesn't matter. Like, Carrier will pick it. Like, this world was finally
that meta coming to life and Carrier getting to demonstrate to the world that, yeah, he's just the best at everything. Today, 컨디션 어떠신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좋은데 너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작년 사강만큼 진동을 앞서내버릴 수 있을지. 오브콜스죠. 뭔가 이번에 올자면서 좀 뭔가 신의 가호를 받은 느낌이 계속 들긴 했거든요, 한 달 동안.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계속 뭔가 등에 날개가 달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뭔가 머리가 한 달 동안 되게 맑았던 것 같아요. 이번 올즈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지혜랑 총명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으로. 좀 그래서 뭔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From NCT! D1! 일단 진동이 코인 토스를 레드로 골랐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진동이 바텀에서 뭔가를 준비해왔겠구나 싶어서 일단 그거에 맞춰서 대처하는 뱀팩도 준비해놨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뭔가 바드를 하면 질 각이 없는 거예요. 바드를 하면 진짜 그냥 무조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T1이라는 팀이 좀 최적화됐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는 웬만하면 이제 2대1로 버티는 능력이 있는 챔피언이고 그건 이제 구마유시 선수가 T1에서 희생한 역할과 좀 어울리는 면이 있고 구마유시가 진을 잘하기도 하고요. 카이팅이라든지 사거리를 지는 플레이를. 캐리아 같은 경우에는 변수 창출과 심리전 같은 거에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그런 것들이 바드를 잡았을 때 더 살아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탁월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together having AD carry who could peel for themselves. We were talking about the Jhin so much early in the morning and he actually slams it. Kubo loves the Jhin. 경기장에서는 좀 탄식이 좀 흘러나오더라고요. 뭔 진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던데 저는 괜찮게 생각했어요. Damage to finish off these priority targets. Carrier going in. Lineup not quite there, but the captive audience now coming through, missing, trying to back up. Shockwave pulling back just to kill the Alistar, but they get the tier 2 as well. The range on this composition, baby! Look at those picks for T1! Carrier was a mad scientist, where he gets to just play any champion that he likes and create exactly the type of game that T1 are looking for. I think that, like, Carrier especially thrives in a meta of League of Legends that isn't just a few champions that you have to play. 징동을 상대로 이번 T1이 세 번째 세트에서 다시 한번 우위를 가져올 수 있을지 경기 보겠습니다. 인베 때 저희가 잘 대처를 못해가지고 많이 손해를 봤는데 일단 가봐. 많이 보긴 했다. 근데 형이 오늘 이레븐이가 딱 많아겠지라 생각했는데 왔길래? 어이구 하면서 이제 잘 받아야겠다 하면서 딱 시작했는데 다이브 하려나요? 할 것 같긴 한데 3렙은 안 될만 하거든? 3렙만 안 되면 되긴 하는데 근데 상대가 좀 중앙중기기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나와가지고 애쉬가 레나타를 한 대 치면서 타워 어그로가 본인한테 쏠린 게 좀 문제였지 않나 싶었고 포탑을 두 대 맞아가지고 애쉬가 너무 허무하게 죽은 거 그러니까 이제 캐리아 레나타가 전멸로 넘어가서 바루스까지 잡을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JDG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았을까요? All of those kills are going onto the support. All of that CS golden experience is going to the support. Oh no. But in this moment, you realize all of the money's going to Carrier. And that's fine. Because he's happy to carry. He can transfer his advantage and his lead to Gumiushi. 캐리어에서 괜찮다. 저는 뭐 일리 있는 것 같은데요. 캐리어는 뭐 킬 먹어도 도움이 되니까. 그럼에도 3세트가 되게 불리하긴 했어요. 근데 JDG가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JDG가 너무 잘해서 사실 그 토스가 나오지 않았으면 전 JDG가 이겼을 것 같아요. 강인함이 없어서 높긴 하겠다. 애쉬 못 맞으면. 애쉬 너무. 미드 2차부터 앞에서 칼리스타의 전멸 뽑았을 때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이거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굳이 이제 싸움을 보려다가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트록스를 보려다가 바루스가 약간 몸이 살짝 앞으로 나왔고 그때를 페이커가 놓치지 않고 일단 에메징 딱 보는 중이야 근데 볼게 와봐 레한테 탔어 There's the side TP coming in Faker looking to make the play He gets ruler Owner goes in And again the combos are clean The hostile takeover is damn well hostile 엊그제 룰러한테 물어봤거든요 둘 인터뷰를 해가지고 근데 자기 생각엔 어떻게 전멸을 썼어도 아트록스랑 레한테 물렸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그렇대요. JDG가 바론 먹고 운영해서 좀 미스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드 2차 포탑을 밀고 바텀으로 회전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것 자체가 문제였다. 그러니까 바텀으로 갔어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Soul, Guma clearing the mid wave. T1 a bit split. Eyes on Ruler.
Eyes on the shockwave of night. Kanavi stepping in, flash to the side from Faker. Ooh. At the cost of Barry. Owner walking more, but Faker now dominating! Kanavi! A massive mistake! Carrion now going in, the ruler's untouched! Goes golden and now ruler! Looking to take over the fight, ruler still standing, but Kuma still standing, Kuma firing back! Ruler goes down and taken down BLG! Move to final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다 상대 팀도 어떻해가지고 좀 되게 아쉽네요. 상대 노림수랑 그리고 저희보다 상대가 더 계속 빨리 움직였던 게 좀 되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말렸던 것 같아요. 상대 플레이. 아차 게임 때 테리아 선수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점은 어떤 게 있어요? 이제 그때는 민석이가 확실히 팀원한테 더 맞춰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확실히 팀에 들어가서 하는 걸 보니까 좀 주도적으로 잘 움직이고 그런 모습이 되게 되게 잘한다라고 많이 느꼈었어요. 이겨서 좋긴 한데 아직 우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뉴진스 본다는 게 일단 좋습니다. 나이스! 죽겠다! 죽겠다! 뉴진스 나와! 도착도 나와! 어딨어? 사진 비교한 것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작년에 진동훈 이기고 결승 갈 때 표정하고 올해 진동훈 이기고 결승 갈 때. 아니 그게 어떻게 찍힌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 그게 찍힐 수가 있나 싶긴 해요.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합성인가 싶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 정도로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좋았나 봐요. 작년에도 아마 T1 선수들이 진동 잡았을 때 아, 우승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제레스가 워낙 언더독이었으니까. 근데 올해는 작년의 경험 때문에 마른 뉴진스 나와 이렇게 했어도 선수들에게 적당한 수준의 불안감과 긴장감은 끝까지 유지가 됐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이 2년짜리 순위상관 같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결승전인데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뭐 광동 쪽이랑 하셨던 거 저는 근데 웨이브 선전 항상 느낀 게 제우스 선수 이제 후핀만 주면 무조건 웨이브 상대로는 질 수가 없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1, 2, 3세트 사실 다 예상했던 뱀픽이고 이제 그걸 그대로 그 예측을 했으니까 광동한테도 그대로 이제 뱀픽을 복사 붙이게 해서 이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부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광동이 너무 열심히 협조해주고 도와주고 휴가도 다 반납하고 도와주는 게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저희는 이제 처음에 도움이 될까 이런 느낌으로 하긴 했는데 라인전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빡세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합이 일단 너무 잘 맞고요. 제 기억상 14분 전에 막 미쳤다고 나가고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보통 이제 또 가해자는 기억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좋죠. 스크림 딱 한 이틀 진행해보고 아 우승했다 태연이. 변수가 없으면 우승을 한다. 심플하게 그냥 순수하게 티원이 그 당시 너무 잘했어요. 뭐 지면 이건 버그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To the League of Legends 2023 World's Final live from the Gocheok Sky Dome in Seoul, South Korea. This is what it is all for. The final hopes of the LPL and the LCK will fight one last battle. Will it be T1 for a record extending fourth? Or can Weibo Gaming finish their underdog story and bring another title to the LPL? We're 결승 날 갔는데 이제 인이어를 꼽잖아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저희도 무대 준비하기 전에 인이어 꼽으러 갔는데 뉴진스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다 지나가셨는데 한이 선수가 이제 한이 님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셨다가 이제 나가시는데 제가 파이팅 했는데 한이 선수도 이제 저한테 파이팅 해주시고 저희까지 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그때 경기 전에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거 이후로 뭔가 긴장이 좀 풀렸고요. 진짜 그 고정기를 꽉 찼잖아요. 그 열기는 좀 어떻던가요?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광경이. 근데 경기하기 전에 봤을 때는 너무 뭔가 꿈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Vicaria, he just wanted to finally get it done. Especially now that he doesn't have to go up against, you know, his former teammates and friends and things like that. He can just go into this final and know that he, it's his time. It is his moment there in Korea. And he can finally prove to the world that he is the best at what he does. Squash isn't going to connect, but there is a twist in advance. Hostile takeover across everyone, though, but the Shy is just gigantic. Guma trying to hop away. Cool, Q going to connect there. Nice little knock-up as Carrier tries to find it. There's the quickness onto two. The kick gets the knock-up onto Xiao, who the Empress Divide only gets Ona, but that will get him out. But Weiwei's not going to be so lucky. It's heartbreaking as now they take a magical journey over. Zeus, he likes this one, though. One versus three. He's absorbing so much. The Empress Divide, it comes in, but he's still alive. What? Going on, Faker Tidy's up the first. Everyone's just exploding. Four times, T1 has lost in a game five. Four times they've been knocked down, and four times they have got back up for this moment. 저는 사실 올해 기억 때보다는 작년 월드 기억이 아직도 더 기억에 박혀 있어가지고 작년 월드 생각도 좀 났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월드 한 달 동안 있었던 과정들이 뭔가 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서 후회 없을 만큼 했다고 느껴서. Will be your 2023 world champions. 하늘에 뭔가 떠 있는 느낌이었고 사실 그때 도파민도 맥스로 치솟아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온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LOL e스포츠의 역사를 어느 날 다루게 될 때 꽤나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월드 우승 딱 하나 없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가져갔잖아요. 가진 재능과 이뤄놨던 성과들과 업적과 그런 것들을 오롯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월드 우승. I think that this world is probably a lot of relief for Carrier. And I imagine that we're just going to see more and more from Carrier now that he has this weight lifted off his shoulders. He's finally done it. Now he can go and do the work. Now he can go and really show just how far he can go in the LCK and at World. I'm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